우리는 백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을 기다리고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백업. 네. 덜덜덜. 사진 백업하고 파일 백업하고 음악 작업했던 거 백업하고 이 진짜 컴퓨터 하나가 망가지면 모든 게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백업 안 해놓으면 핸드폰 잃어버리면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백업을 그렇게까지 강박적으로 또 하면은 너무 또 일상이 피폐해지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그 음악 작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백업을 당연히 뭐 생활화 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 바탕화면이 요즘은 이제 C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그 SSD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SSD 상에서만 작업을 해야 작업이 빠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뭐 바탕화면이나 뭐 저는 이제 CD2까지가 SSD고 뭐 뒤에 이제 뭐 하드가 한 3개 정도 추가로 있는데 여기서 작업을 하면은 그 SSD 상에서 거의 바탕화면 작업을 끝내고 완료된 프로젝트를 이제 하드로 옮기는 거예요. 백업 하드로. 그 다음에 이 백업 하드에서 외장 하드로 한 번 더 옮겨갖고 이중으로 백업을 하거든요. 나보다 더한 놈이네.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장착되어 있는 HDD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는 외장으로 아예 해서 그 공간이 아닌 곳에다 둬요. 진짜 이 공간이 박살이 나더라도 프로젝트는 살리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는데 취약한 거는 끝나기 전에 프로젝트는 바탕화면에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러다가 컴퓨터가 그 치명상을 입는다 이러면 거기에 있는 프로젝트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아찔하잖아. 아찔하잖아. 근데 제가 요새 작업이 워낙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완료가 안 된 프로젝트가 바탕화면에 너무 많아. 근데 제가 어제 파워가 갑자기 컴퓨터가 팍 꺼지는데 정말 등골에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다시 켰는데? 안 켜져. 이게 처음 보는 증상인 거야. 뭐냐면 블루스크린이 뜨던가. 그렇지, 이런데 차라리. 그냥 갑자기 정말 피슉 하고 그냥 나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전원을 내린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시 켜고 전원을 딱 누르면은 이러고 다시 누르면 반응 없고 아직 이걸 내가 못해봤죠. 하다가 오늘 파워가 왔잖아요. 그래서 아직 못해봤죠. 작업실에서 문성이가 파워 교체했는데 켜졌어. 내가 기뻐. 나 너무 다행이야. 나 이게 만약에 기뻐. 메인보드 문제였으면 이거 두 달 거의 회귀거든요. 내가 기뻐. 정말 방송사고 몇 개 났을 만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아니, 얘가 이제 한번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진짜 여기 못 두거든요. 와 다행이야. 아까 왔다는 소식 들었거든. 하겠다는 하는 소식도 들었어. 근데 안 됐으면 아마 지금 오늘 지금 나 장난 아니야. 어제 그것 때문에 레코딩 캔슬하고 민경이랑 어제 원래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컴퓨터 박살났다고. 아 다행이다. 레코딩 캔슬하고. 얘 짜증 안 봐도 됐어. 자 갑시다. 오케이. 자 914에 914. 구사일생이라는 뜻이죠. 구사일생이네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또 이게. 구사일생이네요. 야 구사일생 좋습니다. 자, 싱터 레드우드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첫 시간에 했기 때문에 가서 보고 오시고요. 뭐 구 시리즈 명함 씨가 가장 좋아하는 기타이기도 하고 뭐 저한테도 뭐 제가 그런 어떤 초하이엔드급의 기타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저한테 있어서도 가장 뭔가 어쿠스틱 기타의 끝판이라는 이미지가 늘 있었던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번에 새롭게 또 등장한 레드우드의 조합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9 시리즈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9는 이게 가격이 상당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늘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기타죠. 914C 2019년 6월에 했을 때 명음 씨 한 줄평 좋다. 그렇지. 저는 크게 써놨어. 크게 써놨어. 맞추지 않아도 맞춘 것처럼 기성품의 끝판왕 9.5, 9.0 나왔고요. 커드로 저희가 914를 한번 리바이벌을 해봤거든요. 이때 79.5가 나왔습니다. 3514, 1516, 3413, 1715 이렇게 해서 80점, 79.5, 79.5. 사장님 차라고 한 줄평 주셨고 저는 분명히 인디언 로즈우드인데 브라질 느낌이 난다 해서 인디질리언. 네. 이렇게 드렸어요. 합성은 참 좋아요. 그렇죠. C 플러스 이런 걸 좋아하고요. 베이빈 네. USA고 전장 104.5cm, 무게는 2.25kg, 두께는 108mm, 구프레트 뜰레는 76mm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싱커 로즈우드의 V클래스 브레이싱입니다.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 글로스 피니시가 바디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사틴 피니시, 넥은 네오 트로피컬 마호가니. 축구판에 로즈우드 살벌하네요. 무늬 진짜 네,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헤드머신은 고도의 골드 510 뭐 상징과도 같은 튜너죠. 네, 블랙 그라파이트 노트에 44.45mm 너비, 세들은 미카르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은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레이도 아주 화려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인딩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네, 스케일은 648mm, 20프렛까지 있고요. ES2
픽업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 아프리카 에보니 브릿지.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기대되는 사운드 바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진짜 군은 군해요. 군은 네. 달라, 달라. 진짜 리치하고 청초하다. 리치. 정말 잘 어울린다. 네. 뭐 우리 레드우드 하면서 뭐 물광 얘기 계속했지만 같은 물광이라도 얘는 에비앙이네. 프랑스 가서 에비앙 많이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물값 비싸더라고. 그렇지. 네. 물값 비싸. 이야, 굉장한 물광이네요. 굉장한데. 스트로크가 지금 뭐 다른 앞에 했던 두 개랑 비교가 안 되는 사운드예요. 이거 봐. 얘기했던 그런 그 시더와 스프루스의 장점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여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평가였고요. 그런 미들의 단단함과 촘촘함 끝에 오는 그런 배음과 이런 어떤 샤한 그런 하이 영역대까지 진짜 그 두 개 매력이 다 있는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좋네요. 핑거로 바로 들어볼까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아, 좋습니다. 진짜 좋아, 진짜 좋아. 그냥 하이엔드 사운드 바로 나죠?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원래 구 시리즈를 좋아했었고 오늘 뭐 레드우드 앞에 두 개는 진짜 맛보기였네, 맛보기. 너무 강력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K24CLTD E-Limited는 이제 뭐 레드우드랑 상관이 없는 리미티드이기는 한데 오늘이 그러니까 레드우드 3개 중에서는 지금 마지막인 거죠. 이게 맵다라기보다 중후하지 않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판 울림이 잘 들리는 느낌? 뭔지 알겠지? 네. 조금 잡아볼게요. 네. 지금 베이스가 살짝 많은 것 같고. 네. 미들도 좀 빼면 좋을 것 같고 하이는 굳이 안 줄여도 될 것 같은 될 느낌. 네. 하이가 짹짹거리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맞아요. 오, 좋다. 차원이 다른 앰프 사운드가 나네요. 진짜 중후하고 시원하고 다 하네. 이거 좋네요. 네, 이건 확실히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ES2의 잘못이 아니라니까. 확실히 좋네. ES2는 잘못이 없어. 그냥 비싼 게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러게요. 비싼 게 좋네. 돈천하니까 좋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옛날 100만 원도 비싼 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990이래. 왜 이렇게 못 쳐? 진짜. 술 취했어요? 형 술을 한 두 병 먹으면 이렇게 치잖아. 내 기억에 술 먹을 때 이보다 더 잘 쳤던 것 같아. 와, 진짜 좋다. 어떻게 들리지? 네. 와, 재밌어. 이거는 앞에 두 개랑은 좀 차원이 다르네. 이건 사실 레드우드의 역할만이라고 볼 수가 없어. 이거 그냥 구가 너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데 거기에 레드 성향을 조금 얹은 거지. 이게 뭐 레드우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없겠어요. 오우씨. 와,
좋다. 진짜 좋네요. 이거는 좋아요. 어, 저 지금 좀 세게 쳤거든요. 일부러 빡빡 쳤는데 안 튀네. 좋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아카스케로 들려드릴게요.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영호 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테일러의 리미티드는 9이다 라고 테일러의 리미티드는 9다 9? 그치, 9이다 그냥 9다 9이 같잖아 9이 9이 같잖아 9다 9다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914를 사서 일생 동안 쳐라 라는 의미에서 구사일생 결국엔 구사일생 돌아왔어.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좋은 기타. 지금까지 두 개의 스쿼드랑은 전혀 다를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9점, 평균 점수 79. 기존 914가 79.5, 이 레드 우드가 79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 이제 914는 가격이 이거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200만원 이상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아, 1점씩 더 높고요. 그리고 사운드도 이게 조금 더 평가가 좋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35. 사운드 시에티카스 플러스 사운드. 네. 근데 이제 이쪽에서 좀 더 확보가 된 게 저거예요. 네. UD입니다. UD 편의성도 약간 그 네. 시에티카와 스프루스의 아니 그 스프루스와 시더의 장점을 교집합처럼 가지고 있는 모델. 그리고 디자인적인 포인트에서도 약간 레드우드가 이쁘죠? 인상적인 앞에 두 개보다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레드우드라고 해서 뭔가 기존의 914에 비해서 점수가 떨어지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914C LTD 모델을 보면서 레드우드의 매력에 대해서 3시간 연속으로 잘 알아봤고 마지막 시간에는 레드우드 특집인 줄 알았더니 결국엔 914 특집이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네, 정말 좋은 914C 리미티드 에디션 보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테일러 시리즈의 마지막인 K24C LTD 또 비슷하게 900만원짜리를 한 다음에 비슷한 가격대를 맞춰줘야 손해를 안 보겠죠. 그렇죠. 네, 915만원짜리 하와이안 코어로 이루어진 아, 네, K24C LTD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